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ANT 황성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브레인 인테그레이션, 한글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은 뇌 통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좀 거창한 말인데요. 사실상 뇌를 통합시킨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안 쓰던 패턴을 한번더 경험시켜서 가동범위나 기타 어떤 감정들에서 좀 변화를 주는 겁니다. 흔히 이제 두 가지 오늘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한대, 그리고 두 번째는 크로스 패턴입니다. 첫 번째 무한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뇌 발달에 좋다, 아니면은 뭐뇌 감각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이게 레이지 에잇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한글로는 무한대로 보통 얘기를 하죠. 표현을 하죠. 근데 영어로는 레이지 에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운 팔자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선생님들이 그렸을 때, 확실히 다른, 그림과는 다르게 좀더 가동범위가 또잘 나오고, 또 다양한, 감각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제 이제 로테이션, 서비컬 로테이션, 목 돌아가는 것과 뭐 기타 가동범위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볼게요. 두 번째 걸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크로스 패턴입니다. 크로스 패턴이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저 크로스 패턴이에요. 뭐 손을 깍지 낀다거나 손을 깍지 꼈을 때이 손에 나타난 이 깍지 있죠? 이것도 깍지도 크로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손에 깍지 혹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릎치기가 있는데 오른손 혹은 오른 팔꿈치로 왼 무릎, 왼 발을 찍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 교차돼서 이렇게 크로스 패턴을 만들었을 때, 뭐 브레인 인테그레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 패턴, 즉 좌뇌 우뇌가 이제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실상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다른 손과 그러니까 반대쪽 손과 반대쪽 손이 발이나 손이 만남으로써 다양한 감각들을 얘네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글쎄요. 그것까지 저도 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손 깍지, 그리고 무릎치기를 통해서, 가동범위가 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추의 가동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로테이션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좀더 이제 스티프니스 쪽, 약간 뻑뻑하게 좀 있어요. 가동범위 왼쪽 어깨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을 전반에 다쳐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 가동범위가 좀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오른쪽은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이렇게 좀잘 나오죠. 인터널, 이제 익스터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추의 로테이션 그리고 뭐 숄더의 로테이션만 일단 오늘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팔자를 그릴 겁니다. 팔자를 그릴 건데 제가 왼손으로 팔자를 한번 10번씩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팔자를 10번씩 그릴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으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최대한 선생님들이 그리실 때 균일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좀 삐뚤어지죠? 자, 왼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양원이 동일한 크기, 그리고 동일한 각도에서 이 교차점이 생겨야 됩니다.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요거는 지금 살짝 안 되죠? 오케이. 우선 첫 번째만 해체 해봤어요. 가동 모양 볼게요.
뭐 오른쪽이 더 제한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엔. 뭐 그다음에 어깨 한번 볼게요. 잘 가죠? 확실히 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인터널 로테이션 아직까지 좀 제한되는 거 있습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좋아졌고요. 뭐 오른쪽은 워낙 잘 갔으니까요. 네, 이래서 오른쪽은 한번 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손 깍지입니다. 손 깍지를 낄 거고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한대를 그릴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모양 이상하긴 하거든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무한대를 그릴 겁니다. 팔꿈치 핀 상태에서요. 동일하게 양쪽으로 최대한 동일하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깍지를 아까는 제가 왼손이 위로 가게 꼈거든요. 이번에 오른손을 위로 가게 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경추의 로테이션 한번 볼게요. 한번 더. 아까 오른쪽으로 좀 빡빡, 처음에는 왼쪽이 잘안 갔죠? 그래서 첫 번째 중재를 하고 나서 오른쪽이 더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른쪽이 더잘 가고 왼쪽이 아직도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릎치기를 할 겁니다. 무릎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칠 거예요. 뭐 다이어트 선생님들 할때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다이어트 비디오 뭐 해서 많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10번씩 한번 쳐볼게요. 하나, 꼭 치셔야 돼요. 8, 떼시면 안 됩니다. 9, 10. 자, 그 다음에 경추 로테이션 한번 다시 볼게요. 훨씬 좀잘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깨 로테이션도 볼게요. 자, 익스턴 로테이션. 잘 가죠? 인터 로테이션은 아까보다 가동 보면 가긴 하는데, 불편한 건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쳤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익스터널 로테이션 잘 가요. 인터널 로테이션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확실히 오른쪽은 아까보다 잘 갔으니까요. 그래서 브레인 인테그레이션을 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쓰던 패턴 그리고 다양한 패턴들을 선생님들이 이런 무한대 혹은 크로스 패턴을 함으로써 다양한 패턴들을 신체에 경험하게 되고요. 신체는 그 다양한 패턴을 경험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떤 신체의 구조물들을 움직임에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동 범위도 나오게 되고요. 물론 가동 범위만 나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죠.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우선 이렇게 가동 범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안정성 트레이닝을 해주신다면 좀더 효과적인 어떤 트레이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들이 웜업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죠. 근데 사실상 모양새 이쁘진 않아요.
예쁘진 않아서 이 크로스 패턴은 선생님들이 뭐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무한대 같은 경우는 웜업으로 쓰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뭐 저거 있죠. 메디시몰을 가지고 코어 트레이닝 뭐 이런 걸 한다고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무한대를 트레이닝에 적용해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크로스 패턴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뭐 스텝박스 같은 걸 하신다고 하셨을 때, 트레이닝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크로스 패턴을 이용하신다면은 좀 더 회원분들한테 좀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하시면 하실수록 상당히 좀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선 한번 선생님들이 뭐 직접 해 보시고요. 물론 제가 지금 뭐 이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몸을 대상을 했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스스로 몸에다가 해보시고요. 선생님들 몸에다가 직접 한번 이런 방법들, 이런 움직임을 해보시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